안녕하세요. 오늘은 뒤돌리기 2-4번 배치를 소개하겠습니다. 이번 배치는 뒤돌리기의 숙명이라고 할수 있는 키스 위험을 가지고 있는 배치입니다. 그림과 같이 내 공이 일적구인 노란 공보다 살짝 안으로 장쿠션 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. 이런 배치 어떤 점에 주의하면서 쳐야 할까요? 먼저 득점하기 위한 3쿠션 지점을 구하면 장축 두 번째 포인트 언저리가 될 것입니다. 여기로 내 공을 보내는데 2분의 1 두께와 약간의 하단 당점으로 편하게 치면 키스를 내기 쉽습니다. 그 이유는 그림에서 보듯이 내 공이 가야 할 3쿠션 지점으로 일적구가 진행하므로 키스 위험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. 이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두께를 미세하게 조절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예민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. 당구 박사 또한 키스의 위험성을 알고 키스를 빼기 위해서 노력해서 친다고 쳤는데 10번의 시도 중에서 5번을 키스 내고 말았습니다.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림처럼 일적구를 두텁게 쳐서 일적구를 먼저 보내고 내 공은 살짝 끌리면서 늦게 출발하여 키스를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. 당구 박사가 10번 쳐서 8번 성공했으므로 쉬운 해결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그림에서 보듯이 다음 배치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과 같지만 두께를 조금 더 두텁게 쳐서 일적구가 단 쿠션에 먼저 맞으면서 키스를 빼는 방법입니다. 두 번째 방법과 성공률도 차이가 없고 키스도 더 안전하게 뺄수 있으므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은 얇게 끌어치는 방법입니다. 얇은 두께로 끌어침으로 키스는 가장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지만 끌리는 정도를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득점 확률이 들쭉날쭉입니다. 그리고 후구 배치로서 일적구를 코너에 잘 포지션했다 하더라도 내 공과 일적구의 거리가 멀어서 난구가 서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. 당점이 낮을수록 내 공의 궤적이 불안정하므로 키스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하단 당점 중에서도 높은 당점을 선택하는 것이 득점 확률은 높지만 이 경우 일적구가 많이 이동해서 후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번 뒤돌리기 2-4번 배치는 뒤돌리기의 필연적 과제인 키스를 제거하는 연습을 하기에 매우 좋은 연습이므로 당구 박사가 개발한 당구 연습기를 이용해서 같은 배치에 두고 틈틈이 연습한다면 실력 향상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생각됩니다.